어우. 와, 이게 체지방 몇 프로예요? 이렇게 되면? 오, 그런 거는 계산은 안 해봤는데 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야, 이거 몸, 왜냐면 지금 씨도 몸을 굉장히 또 이제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그렇죠. 예, 네. 저 때는 근데 이거 닭가슴살 거의 그것만 좀 드셔야 저렇게 몸이 나오는데. 특히 소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아, 소고기. 네. 염분 없이. 거의 염분 없이 그냥. 네네.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제 1화 시작하자마자 감옥에 있는 독이 운동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또 상의탈의에 대한 표현이 써 있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근데 감옥에 있는데 몸 좋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근데. 네. 근데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네. 걱정 캐릭터가 이제 날이 서 있다. 네. 내지는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렇죠. 막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더 몰입도를. 네. 이렇게 작가님께서 또 원하신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루고 싶으니까 인생의 마지막 상의탈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이게 말 그렇지 네. 진짜 힘들거든요, 과정이. 네네. 어렵습니다, 이거. 예전에 조쌤님도 이렇게 몸 만드시고 프로필 촬영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참고하셨습니까? 네? 그냥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는데 거기서 뭐 자꾸 막 저 멋있는데 저기보다 더 멋있으시겠다. 그렇지. 아, 그때 조셉이 몸 만들었는데 얼굴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 그때 중력이 무서워요. 예. 아, 저는 워낙 살이 쪘던 사람이니까. 그, 여기 요정들이 네네. 살가죽을 끌어내리는 줄 알았어요. 아, 예. 저도 깜짝 놀랐고 예. 우리 가족도 놀라고. 많이들 놀랐던. 네, 네. 건강을 얻고 살을 이제 네. 날렸죠. 네. 알겠습니다. 그 모범택시 3 이거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뭐 어떻습니까?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와, 이렇게 시즌2를 찍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 또 사랑을 받으니까 함께 찍은 또 무지개 운수 사람들과 함께 시즌3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를 다시 한번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게 저 많은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즌3 네. 조심스럽게 한번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판타지일 수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의 사연을 듣고 나쁜 놈들을 처단해 주는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 실제로 사건을 겪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봤을 때 그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작품이 되자 그리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주위를 좀 둘러보자 라는 생각에 있어서 시청자분들께 정말 잘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모든 거를 다 던져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Friday.